안녕하세요. 밥 먹고 식물 보고를 반복하는 식물 집사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은 리갈 제라늄 삽목이들 정식해주는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작은 평수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베란다가 그렇게 너비가 넓지는 않아요. 그래서 양쪽에 제라늄을 배치할 수는 없어서 한쪽에만 이렇게 선반을 두고 제라늄을 기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삽목이는 엔젤아이스 오렌지색이고요. 그 외에도 퀀탕메이 제라늄, 그리고 모나리자 바이스 이렇게 세 종류의 리갈 제라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식해주고 있는 제라늄은 가을에 삽목한 아이들도 있고요. 또 제가 봄, 여름 사이에 그냥 모체 옆에 꽂아주었던 그런 아이들이 조금 일찍 컸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에 이미 가식을 해주었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중간에 한번 옮겨주었고요. 다시 한번 분갈이 하는 느낌의 아이들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뿌리가 장난 아니게 많이 났죠? 이 아이는 아까 처음에 봤던 아이들보다 그 뒤에 삽목했던 아이들이에요. 사이즈가 조금 더 작아서 이 아이는 10cm 화분에 옮겨주었습니다. 흙배합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토에 펄라이트를 조금 더 섞어주었습니다. 거기다 영양을 조금 더 주는 의미로 지렁이 분변토를 좀 섞어 주었거든요. 사용해 보신 분들이 좋다고 하셔서 저도 한 포대 구매를 해서 지금 섞어 주어 봤습니다. 이 아이도 엔젤아이스 오렌지색 제라늄이에요. 쑥갓처럼 생겼죠? 오늘은 또 이렇게 베란다에서 흙장난을 하고 놀았네요. 봄에 활짝 필 리갈 제라늄이 기대가 됩니다.